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유리겐 클린스만 감독의 대한민국 대표팀이 AFC 아시안컵 두 번째 경기에서 복병 요르단 대표팀을 상대로 굉장히 힘겨운 경기를 펼쳤고 황인범 선수의 극적인 동점골을 통해 간신히 무승부를 거둘 수 있었는데 많은 일본 축구 팬들은 우리나라 대표팀의 전력에 대해 그다지 강해 보이지 않는다는 호평들을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팀은 지난 주말에 있었던 2023 AFC 아시안컵 2조 2차전 경기에서 요르단 대표팀을 상대했었는데요. 이번 경기에서 우리나라 대표팀이 상대한 요르단 대표팀은 현재 FIFA 랭킹 87위 자리에 위치한 23위 우리나라 대표팀보다는 명백하게 약체로 분류되는 팀이긴 하지만 이번 AFC 아시안컵에서는 E포트에 포함이 되면서 나름 복병으로 꼽히는 팀이기도 하고 1차전 말레이시아 대표팀을 상대로 무려 4골을 뽑아내는 정말 엄청난 화력을 보여준 바 있기 때문에 바렌가의 경기에서 수비적인 약점을 노출했던 우리 대표팀으로서는 어느 정도 경계를 해야 하는 상대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실제로 경기가 시작되자 우리나라 대표팀은 요르단 대표팀의 강력한 압박에 상당히 애를 먹는 힘든 경기를 펼쳤고 90분 내내 슈팅 숫자는 23-12, 볼점률 면에서도 66-34, 수치상으로는 거의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면서 상당히 압도적인 경기를 펼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실제 경기 내용은 전반전 요르단에게 지배당하는 굴욕적인 경기력으로 1-1로 리드를 내줬고 후반전에는 리드를 지키기 위해 요르단 대표팀이 내려앉아 수비적으로 경기를 펼치면서 번번이 우리 대표팀의 찬스가 무산됐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우리 대표팀에게는 정말로 안 풀렸던 힘겨운 양상의 경기였습니다. 결국 우리 대표팀 후반 막판 극적인 동점골을 터뜨려 간신히 2-2 무승부를 거두는데 그쳤고 이번 경기는 경기 내용과 결과 면에서 우리에게도 정말 불만족스러운 경기였는데 많은 일본 축구 팬들은 우리나라 대표팀의 전력에 대해 그다지 강해 보이지 않는다는 호평들을 남기고 있습니다. 일본도 한국도 사상 최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도대체 누가 그런 무책임한 말을 하고 있는 걸까? 특히 일본은 개개인의 힘은 높은 레벨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주장으로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선수가 없다는 것, 감독에게 전술과 수정력이 없어 방관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모처럼 개인의 힘을 아래로 내리고 있다. 축구 대표팀들의 수준은 점점 더 올라가고 있네. 지난번 베트남도 예전에 일본 대표라면 지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할 정도의 축구를 했었다. 아시아 축구 대회도 유럽, 남미 대회의 수준으로 흥했으면 좋겠다. 한국은 이제 오랫동안 아시안컵 우승에서 멀어지고 있네. 공식전에서 이란에게는 상대 전적이 좋지 않다. 토너먼트에 올라가면 상대가 누구든 지면 끝이다. 토너먼트 첫 경기를 상대하는 것보다 팀의 컨디션을 제대로 조정하는 의미에서 조별리그 3차전은 컨디션을 제대로 조절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손흥민 골도 결국 페널티킥이었으니까 대회전 연습 경기에서 일본이 6-1로 이긴 요르단에게 후반 막판까지 지고 있었다. 게다가 자책골로 동점. 이라크에 진 일본을 깎아내린 한국 언론도 이로써 잘 알 수 있었을 것이다. 참고로 이라크는 2023년 걸프컵에서 우승했으니까 중동 넘버원 실력이고 중동 지역 국가들의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는 증거다. 일본도 적고 확실히 레벨이 올라왔네. 돈은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수한 감독이나 코치를 고용할 수 있다. 원래 중동 지역 사람들은 피지컬이 좋으니까 어리석은 놈들, 일본의 패전을 그렇게 비난하고 자국팀을 자랑하는 나라의 국민성이 정말 싫다. 그들은 자국팀의 수준을 봤어야 한다. 한국은 일본이 져서 희열에 넘쳤었지만 그들은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졌다.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는 월드클래스. 하지만 축구는 11명이기 때문에 개인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다. 다른 나라들도 강해진다면 아시아의 레벨 올라서 좋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중동 홈에 유리함은 있을 것 같다. 어디까지나 자국에서 사상 최강이니까 축구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과거 우승할 때보다 힘이 세서 우승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말이 안 돼. 일본의 미디어도 그렇지만 독일이나 스페인을 이겼다고 아시아에서 무적이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은 이상하다. 잘 모르겠지만 한국 대표는 개인의 힘은 역대 최강이라고 생각하지만 박지성, 홍명보, 유상철, 황선홍 등이 있을 때가 팀으로서 완성되었다고 생각한다. 유럽 B클럽에 선수를 보낸 것만으로 역대 최강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있다. 클린스만 감독이 되고 나서의 전적은 특별히 좋은 것도 아니고 전술의 확립도 아직 미수. 이번 한국은 우승과는 거리가 멀다. 스타 손흥민에게도 피로는 있지. 그런 점에서 일본은 선수층이 더 두터워서 대안이 있다. 토너먼트에서는 확실히 유리하다. 그것을 살려서 우승하는 거야. 일본도 한국도 사상 최강이라고 하지만 아시아를 압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 하물며 중동 개최 그렇게 잘 되지 않는다. 등등 많은 일본 축구 팬들이 대한민국 대표팀의 이번 요르단과의 경기 내용과 결과에 대해 우리나라 대표팀의 전력이 아시아를 그렇게 쉽게 제패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 같다는 평가를 남겼습니다. 확실히 우리나라 대표팀의 전력이 선수 몇몇만 봤을 때는 역대 최고가 맞지만 결국 팀으로서 성과를 내지 못하면 역대 최고의 팀이라는 타이틀을 붙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표팀의 전력이 강하다는 것은 결국 결과로 증명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대표팀이 3차전과 이어질 토너먼트에서는 계속해서 경기력이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